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때 네. 퍼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안 들어가는 거야. 아싸아싸해. 그래서 퍼터 사실... 바꿨어. 진짜 내리막 퍼터 때 침 바르고 치면 쪽 나오고 그런 거. 이렇게 나 이렇게 침 발라서 치면 조금 나가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구나. 어, 그래서 맨날 내리막 퍼터 나면. 아, 저 거리 진짜 줄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 나와요 거리가. 아니 근데 뭐 이제 요즘에 어떤 곳을 쳐도 길어요. 그리고 또 빵빵 장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많지. 네, 애들이 뭐 260 막 이렇게 막 미국 막 이런 데서 네. 엄청 때리는 애들이 많아요. 260, 70 막 네. 애들 너무 많이 치니까 오늘은 공 아예 바로 수돕이겠는데? 네. 아, 수돕이 아니고요 숨기는데요. 어, 리프트 클리너 플레이스 하죠 오늘. 혜주 어제 골프 쳤어? 어, 헬스 했어요. 어제 볼은 치기는 골프 안, 아, 볼 쳤어? 네. 아주 광배 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날라가면 되겠다 이래. 야, 와. 진짜 김똑바로. 안녕하십니까 김똑바로입니다. 네. 언니 어제 볼 치셨어요? 어제 안 쳤어요. 내가 하루 쉬고 하루 걸렸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여기 나온다. 저 이렇게 마이크 끼고 공 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네,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오늘 또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박인비 프로, 전인주 프로, 김효주 프로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0번 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대결 구도보다는 예. 사실은 지금 상태가 비가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너무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세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결 구도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코스를 체크하고 연습하는지 또는 그 사실 이 세 선수의 궁금한 점도 좀 이야기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사실 그린도 깎질 못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오늘은 티샷 치시고 호랄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호랄 안 하셔도 돼요. 가만하지 마세요. 자유가면 오케이인가? 자유가면 오케이인가? 아, 네. 그냥 거리감도 한번 체크하시고 왜냐면 거리감도 지금 안 놓을 거예요. 왜냐면 그린을 안 깎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 대회 앞두고 경기 퍼트 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또 특별히 또 퍼터를 또 다 새 걸 그렇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네, 감을 찾아가시는 데 네. 집중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대회 때의 그, 스윙, 그 그린 스피드와 지금 뭐 전혀 며칠 동안 깎지 않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예. 이럴 때 선수들이 막 여기에 퍼트 하다 보면 아주 거리감을 아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 박인비 선수 선생님 먼저 치세요. 아니 내가 아, 아니 왜 그러면 나는 생각 아니 나는 오늘 사실 뭐 세 선수 네. 보조하러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 2, 3 미리 치실래요? 아, 그럼 1, 2, 3 치실래요? 아니요 1, 2, 3, 3 4, 4, 4, 4 네. 아, 뭐 일단은 네. 그러면 첫 홀에 네. 네. 뭐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네, 첫 홀에는 네네. 뭐 내한테 이제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오나 해보겠어요. 자 치겠습니다. 파이팅! 아, 357m. 아, 오른쪽에 약간 워터 해저드가 있죠. 저쪽 저 멀리 있습니다. 멀리 핀 보시고 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예,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벙커. 어? 벙커 들어왔습니다. 뭘 막고 빵 친 것 같은데? 땅땅땅땅땅. 저쪽 가면 어떻게 돼요? 벙커 들어가네. 벙커예요? 네. 아, 우리 선수들이 그쪽 가지 말라고. 아, 뭘 네. 태웠어요? 뭐 스프링클러 맞았나? 어, 그 태웠어요? 도로 맞았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이비 프로. 편안하게 스윙하는 것. 아!
축하드립니다. 아우 좀 긴장이 조금 되네요. 연습 라운드 때 원래 긴장 안 하는데. 아니 내라고 이렇게 가끔 나오면 나거든요. 박이 프라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뭐 이렇게 치는데 긴장 안 하는데 오늘 긴장 안 해? 조금 누가 치네? 방송 선배님. 방송 선배님. 아니, 제가 하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제일 긴장되는 몸이지. 아, 나 인비 언니 다음이라 더 긴장되는 것 같아. 아, 일단 전인지 프로가 이렇게 방송이 또 오랜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또 유튜브 사실, 이런 라이브 처음이래요. 처음일 거예요. 저 이렇게 마이크 끼고 공 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약간 잘못 맞았는데. 나도 조금 잘못 맞았는데 티를 안 냈어. 그 사실 뻔뻔하게 피시하고 있었네요. 이 저 재경 씨 이게 말이죠. 네. 우리가 선수들이 대회를 할 때는 딱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골프를 집중을 하고 치는 거와 그냥 마이크 차고 카메라 보면서 대화하고 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연습 라운드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김 똑바로. 네, 유튜브 순행운전을 맞추고 유튜브 돌아왔습니다. 아, 김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 똑바로로. 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똑바로입니다. 아, 잘 맞았어. 잘 맞지? 무슨 일이야? 엄청 잘 맞았어. 아, 이제 마이크 차고 방송하셔야, 아니 골프 치셔야 되겠는데요? 저 이번 주 시합할 때 마이크 차고 치겠습니다. 아, 올림픽 금메달 2연패를 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사실 중계도 저도 보고 있는데 퍼트 안 들어갔어요, 진짜. 네, 맞아요. 퍼트가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린이 뭐 좀. 아, 근데 그린 상태도 되게 좋고 네. 나름 좀 라이도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그냥 정말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막 1년에 이제 시합하다 보면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안 되는 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주에는 진짜 뭘 해도 안 들어가요, 네. 진짜. 막 퍼터도, 고중에 걸렸구나. 네, 퍼터도 바꾸고, 뭐, 네. 그립도 바꿔보고, 네. 뭐, 막, 얼라인먼트 바꾸고, 뭐, 별의 별걸 다 해도 그냥 무조건 이건 안 들어가라는 주가 있어요. 네, 1, 2라운드에서 조금만 더 잘 풀렸어도 3, 4라운드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또 이제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더 부담이 가고. 네, 그렇죠. 계속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아, 여기 나가는 거야? 어. 얘기해. 아니, 오랜만에 방송 나온다고 친구들이 막 연락 와가지고. 얘가 원래 별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그치? 센스 있다, 방송 선배. 왜? 나는 그냥 말했을 거야. 아니, 뭔데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야? 처음에 익숙치 않아서. 나도 뭐 익숙하진 않아. 아, 왜 그러세요, 광성 선배님? 자, 오늘은 말이죠, 여기에 저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많아서 리프레이스 해놓고 치는 걸로 하죠. 네. 물이 너무 많아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정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이 다 물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시합 때는 이제 비가 안 올 때니까. 네. 찍어봤어? 그지야? 네, 우리 또 남겨보려고. 달려오셨어. 네, 찍어줄게. 공 땅콩 칠게요. 100점짜리 남겨. 100점짜리. 네. 아니. 나 여기로 가고 싶은데. 네. 147. 찍어줄게. 110. 한번 봐보자. 어, 내 스윙은 봐주고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스윙은 봐주고. 아니, 코치 선생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우리 후배 선수들 챙겨주느라 또. 오늘은 캐디로 나왔습니다. 스윙 보러 코치로 나온 게 아니고. 아, 굿샷. 거리만 가면 아 날카로워요. 나이스. 와, 나이스. 아니 지금 몇 메타예요? 147야드였어요. 아 147야드에서 네. 몇 번 치셨어요? 7번 아이언 쳤어요. 147야드에서 네.
7번 아이언. 네. 아, 그림 같은 샷이었습니다. 하나 더 줄라다가 지금 잡아넣었어요. 아, 잘 치면 네, 더 두 번 치면. 아니, 저기 가서 또 뭐 네. 어프로치 좀 해보고. 네. 뭐 대회 때 2홀은 어떤가요? 조금 그래도 2홀이 좀 편한가요? 2홀이 이제 우측에 해저드만 조심하면 돼요. 티샷은 그래도 블랙스톤 골프장 중에서 2홀은 네. 조금 편안한 편이고요. 네. 이 핀이 이제 백핀 우측 핀 꽂혔을 때 네.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홀이고 네. 네, 다른 핀들은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2홀은 블랙스톤에서는 네, 난이도가 상은 아니고 네. 중 정도. 네. 네. 자, 우리 전인지 선수. 승부 빼놨다. 좋다. 와, 좋다. 굿샷. 아니 지금 시합 아닌가요? 아 지금 아니 왜 자꾸 연습 모드로 간다더니 왜 자꾸 시합 모드로 가는 거야? 해준 파워 못 시키면 돼 이제. 해준 아직 올림픽이네 골프 공에 태극기 공을 못 올려갖고 왔어. 아 진짜 볼에 태극기가 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올려놨는데. 우리 저 김효주 선수 볼에 태극기. 어 여기 올림픽 때 사용한 볼. 아 내가 놔줄게 내가 좋은데 요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고! 오 나이스. 내 볼은 도로를 맞고? 아니요, 여기 벙커가 있어요. 벙커 있어요? 아, 이 벙커 들어갔구나. 오, 잘 쳤어. 벙커 안 돼. 와, 다들 오늘 지금 시합 모드로 하시는 것 같아요. 효주가 대회 때 마이크 차고 해야겠다. 아, 벙커 그러니까요, 이 컨디션을 잘 맞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잘 맞아요. 아, 약간 탑픽. 괜찮아. 뭐 결과는 많이 나쁘지 않아요. 아, 약간 탑핀 쳤습니다. 저 대회 때 이래 치면 피인이 저렇게 앞에 있는데 저래 치면 3퍼팅 할 찬스가 많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프로님이 진짜 선수들 앞에서 스윙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전투력, 긴장력이 아니 근데 이거 뭐 연습 모드로 간다 해놓고 나를 말이야. 긴장 속에 이렇게 해요. 우리 지금은 우리 선수를 모두 다 잘 올렸잖아요. 네. 다 온그린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맞거나 할 땐 또 다시 공을 놓고 치기도 그러죠. 예, 어프로치 연습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치다 보면은 보실 거예요. 이제 안 맞았을 때 하나씩 더 치고 있죠. 그러면 잘 그래도 잘 맞는 느낌을 이제 좋은 네. 이미지를 네. 그 홀에서 이제 좋은 이미지가 딱 이제 박혀 있는 게 좋거든요. 시합할 때 이제 아무래도 미스샷 쳤던 기억보다는 조금 잘 갔던 이미지가 있으면 또 공을 그리기가 좀 쉬우니까. 이 보통 연습 라운드 할 때 공을 두 알씩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샷 같은 거라든지 세컨샷 같은 거는 두 알씩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치고 미스 치면 이제 한 알 더 허용이 됩니다. 근데 세 개째는 치면은 그때는 이제 컴플레인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버디를 한번 해볼까? 자 버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언니 벌써 진짜 잘 맞았죠? 들으셨어? 말하면서 들으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는데 언니 마크 있으세요? 나 없어. 마크 없고. 이거 필요하게? 네. 역시 프로든 남달라. 프로님이 한번 먼저 네, 해보시면은 내가 먼저 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네. 잘 구르는지 느린지. 네. 오늘 스피드를 네. 측정해 맞아요. 주신다고 합니다.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일 캐디? 어, 오늘 일일 보조 캐디. 그래, 쓰셨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왜 뭐 그린 스피드가 적당하네. 어. 아, 그린이 많이 좋아졌나? 달라져. 예. 하지만 치. 예. 먼저 할게. 자, 박인규 선수 뭐 연습이니까 제일 가깝지만 뭐 연습합니다. 오늘 새로운 팟다.
아, 저렇게 조금 조금씩 빠지네. 경사가 슬라이스가 좀 있었는데 경사가 약간 슬라이스가 있네.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아깝네. 시합 때는 넣어야죠. 이제 여기 슬라이스 탄다. 시합 때는 뭐 들어가지. 집중 안 하니까. 탄다라고 알고. 언니 거를 컨닝해서? 컨닝하다니 반대랑인데. 아니, 무슨 컨닝을 해? 세트에서 휘었잖아 언니께. 컨닝을 했다는데. 와, 잘 쳤다. 오. 자, 어떤 퍼터가 새 퍼터가 잘 들어갈지 한번. 잘할 수 있지? 원래 연습 때는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보고 아 경사가 먹는다 안 먹는다 뭐. 네, 바꿨어요. 자 김효주 프로 그 퍼터 오늘 새로 처음 갖고 나왔는데 아 전인지 선수도 처음 갖고 나왔어요. 네. 저거 퍼터 안 들어가면 내가 오늘 훔쳐갈 거예요. 넣어야 돼, 효주야. 아, 잘못 쳐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짝 안 들어가지? 우리 저 새 선수들 말이죠. 아마추어 골프들이 이 퍼트 할 때 때려야 되냐, 밀어야 되냐. 막 이걸 논란이 많거든요. 그 퍼트 할 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네. 이렇게 밀어야 된다, 네. 어떤 분은 때려야 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치세요, 퍼트를? 우리 박인미 선수. 저는 조금, 히팅이 아예 없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때리는 거랑 히팅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꼭 쳐줘야 된다. 네, 이제 말이에요. 히팅은 이제 임팩트는 있어야 하는데 이제 거기가 그게 너무 이렇게 살살 너무 감속을 보면. 하는 게 아닌 적당한 임팩트가 있는 터치감을 나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느낌상은 조금 때리는 게 더 직진성이나 이런 건 더 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숏바도 프레스 받을 때 그렇죠. 네. 김효주 선수도 그렇게 해요? 네, 저는 무조건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때리는 스타일. 네, 저는 전인 선수.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문제되는 게 긴장하거나 하면은 손으로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때리게 되더라고요. 힘으로 빡. 저는 오히려 연습할 때 좀 시계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앞에서 다른 사람이 공 놔주면 그때 처지는 느낌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헤드무게 원리로 탁탁 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파트 있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써서 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이 파트 하고 다 들어가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미는 게 없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저 새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무게로 탁 시계 흔들듯이, 추 흔들듯이 쳐주고 임팩이 약간 있어야 된다. 예.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아리베서 그런지 왜 어드레스? 아, 좋다. 야, 그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죠.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카트에 탑승해서 이번 홀로 이동할 때 박인미 프로에게 궁금한 점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비님 역시 잭시오 모델인 만큼 잭시오 써야 되나요? 이런 윤리오님의 질문도 있고요. 네. 그 세일 정님이 투볼 퍼터를 오래 쓰신 것 같은데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투볼 퍼터 이제 종류대로 좀 이것저것 좀 써봤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저한테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얼라인부터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또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투볼 퍼터가 안 될 때는 또 다른 스타일의 퍼터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좀 변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딱 뭔가 한 가지 고집하고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헤드가 큰 퍼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더 느껴질 것도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박인비 선수에게는 퍼팅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브라이언 운님께서 퍼터 그립은 어떻게 잡으세요? 라고 저는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골프 시작할 때부터 옆그립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보통 기본 그립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옆그립을 그냥 심플한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야구 그립 느낌 정말 그냥 베이스볼 그립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요. 네, 또 많이 이 세계에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사실은 이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고 계신데 언니 2세 낳으면 생기면은 아기 이름 생각해보셨을까? 아직 생각 안 하시지 않았을까?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 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아직 없는데 아기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
이 세계에게 너무 많아. 제가 그 질문을 사실은 네, 네. 계속 어, 이거를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고 네. 계신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계획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세를 언제 가지냐고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언젠가는 갖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예. 자, 이제 또 뒤가운드로 가시죠. 네. 이번 홀도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가 맨 마지막에 칠게요. 이제 내가 원래 이 치고 내가 손님들을 모셔놔 놓고 제가 먼저 치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본인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세요. 자, 박인비 프로 치셔. 이거 하고 아우 좀 아우 좀 미스한데 그 샷 방향 샷 괜찮았어. 좋아요. 아 더 칠래? 이따 다 치고. 야 하나 연습. 이따 다 치고 칠게. 자 뭐 오늘은 말이죠 연습 모니터 리스하면 또 하나 더. 아 근데 잘 갔어요. 네 잘 갔어요. 제 거. 색깔 연습. 이따가 하나 더 쳐볼게요. 아 있어 있어. 샷.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뭔가? 나는 벙커 중간으로 가면 돼. 혜주 다 넘어갈 거 아마 혜주야. 이 앞 보이는 거 다. 왼쪽 거까지도 넘어갈 걸 아마. 저, 근데 이거 이것도 상관없어. 그 뒷벙커 약간 왼쪽 끝 쪽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아, 공은 괜찮은데. 여기 하나 더 쳐. 제가 보니까 저 뒷벙커 텅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거, 왼쪽 맞아. 가면 러프가 네. 약간 맞아. 왼쪽 한번 쳐봐. 넘겨봐봐. 넘어가나. 저 자. 앞에 150마일 쪽으로. 인프로님이 보여주세요. 예. 거기서 왼쪽 가면요 러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박인비 프로님이 치라면 쳐야죠. 내가 어려워. 오버. 와, 와 실전 와 딱 150방에 넘어. 와 너무 잘 치는 거 같아. 나이스 나이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인비 프로가 7안으로 쳤습니다. 재즈 프로님 박인비 프로가 7안으로 쳤습니다. 7안으로 친 것도 정말 언니 너무 잘 치시네. 진짜 잘 치네. 좋아요. 너무 빵커 빵커. 아이고, 좋다. 저쪽으로 치면 되겠다. 저도 한 개 네, 너무 낫겠다. 자, 잠깐만이죠. 수술이 연습 그래?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이 코스가 약간 그래? 왼쪽 도그레, 훅 도그레이기 때문에 한번 어디로 보고 치는 게 더 색간자 치기가 좋을까 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벙커 캐리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 같아. 와우. 그렇지 하나 더 줄까? 정말 일정이에요. 똑바로 김 똑바로. 전인 선수는 짧은 홀이라 괜찮아. 저기 네. 쳐도. 박인비 선수 때 지금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색을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계속 남편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두 프로님들은 남편이 없어서 오늘 서로 의지를 하면서 치고 계시는 듯한 기분이 외롭습니다. 네, 실이네요. 옆구리가. 네. 아, 바람도 지금 많이 좀 불고. 야 여기 여러분 저 러프 한번 봐보세요. 이 러프 길른 거. 자, 볼이 말이죠. 자,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연습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팔 아파. 안 나가요. 야, 이 정도로 지금, 예? 풀을 많이 길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스윙을 해보니까 임팩 순간 잡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 선수들은 아무래도 저
손목의 힘이 저보다는 약하니까 체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연습 중이었는데 지금 이만큼의 펄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유, 놓쳤다. 자, 조금 오른쪽 양운인데 우주 봤는데 약간 오르막 훅이 조금 날 것 같아가지고 이놈만 놓쳐볼게요. 자, 이렇게 뭐 왼쪽 오르막에다가 왼쪽에 약간 뭐 왼쪽 약간 오픈 맞으면 나쁘니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치게 돼 있어요.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떼짱이 다 터졌어. 여기 내가 샷도 자주 올 것 같은데. 이걸 다 메꿔놔야 되는데.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몇 미터죠? 몇 야드예요? 여기 81미터. 아, 저는 80m. 미터로 플레이해서요. 예. 이거 던질 수 없어. 던지면 바로 맞을 것 같아. 자, 저는 57m 샌드웨이 잡았습니다. 와우. 와, 좋다. 잘 치셨다. 어, 큰가? 아, 자, 그럼 갔습니다. 자, 풀이.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칠 때보다 지금 많이 좀 잘랐어요, 러프. 아, 전번 주에는 더 길었구나. 저 니가 제가 이게 뭡니까? 와, 그만큼 날라갔어? 아니, 풀이 안 길어서. 김진환 프로님. 아. 아, 프로님 역시. 왜?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니야. 잘 못 쳐, 진짜. 나 연습 안 해갖고. 연습 안 하시는데 잘 치시는 거 같이 아까 가셨어. 아까 인진환 프로님이 저기서 빈싱 하셨잖아요. 어. 잔디 긴 거 나오니까 그때. 우리 막 파전에 먹자고. 파다 파테크. 파테크. 아, 그래도 딱 붙었네. 오늘 집에 리오 때문에 인테리어는 완전 좀 심플하게 해야죠. 그래도 큰 게 있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요. 어, 리오. 이런 상관 그냥 리오가 이제 뭐 뜯고 이런 날 그런 나이는 아니라서 4년? 리오 5년 5살 5살 이거 인지공인데? 제 공이요? 어 우리가 잘못 쳤나 봐. 그럼 아까 내가 네 공을 잘못 뒀나 봐. 제 공이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지? 야, 미안. 볼이 없어졌어? 아, 이게 브랜드가 같은데 저기 색깔이 틀리긴 한데. 아우, 짧다. 약간 이거 이제 대회 되면 맞을 것 같아. 대회 때는 여기 맞을 것 같아. 예. 지금 많이 빨라진 거예요. 예. 오늘도 뭐 안 굴러. 예, 컨시드 하고 연습. 감사합니다. 와, 저쪽으로 치면 저 핀이 좀 어렵죠, 저쪽에. 나이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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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서 말이죠. 저기 그린 있으면 저 아, 진짜 힘들겠다, 야, 이게. 위치 대충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위에 내리막이야 지금. 근데 선수들이 러프가 안 기었을 때는 뒤쪽이 어프로치하기 괜찮으니까 괜찮았죠. 그냥 위로 바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윗단은 이거 네. 진짜 세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윗단은 뒤로 크게 쳐야 되겠다. 어프로치 와, 하더라도. 풀스윙 해야 되겠는데. 오, 짧아.
완전 차가워. 지금 안 깎았어. 그린 안 깎아서 그래요. 네,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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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안 가요. 파타 어때요? 처음 자고 하지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괜찮은데 이 페이스가 조금 고무래요. 그래서 엄청 소프트해요. 아, 좀 소프트하구나. 네. 그 대회를 할 때 경기를 보실 때 요럴 때 이제 선수들이 좀 크게 치거든요. 그럼 아, 그린 온 실패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략입니다. 전략. 훨씬 이 퍼트보다 쉽거든요. 저쪽이. 그래서 선수들이 그린 상황에 따라서 세컨 샷을 자기가 다음 샷 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관전을 하시면 훨씬 좋으세요. 우리 김효준 선수는 이제 그린이 이쪽에 있을 때 또 저쪽으로 좀 크게 쳐서 해보는 겁니다. 짧은 것보다는 여기 큰 게 훨씬 나으니까요. 뒤쪽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 때 꼭 이렇게 양쪽에서 어프로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가 아, 핀이 이쪽에 꽂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세컨샷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여기서 판단을 다 하는 거죠. 예. 아, 사실 이쪽에 좀 잘라줘야 돼. 너무 막 이렇게 기르면 진짜 파워 못 해요. 저번 주에 있을 때 되게 길었었거든요. 제가 여기 단골이거든요. 여기 단골. 아, 여기. 여기 핀 있을 때 여기로 뭐. 효주 집이야? 네. 야, 효주 집이야. 우리 김현주 선수가 네, 집이에요. 여기에서 친 거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단골이에요. 일로 보내는 저쪽 핀일 때도 여기로 오고 이쪽 핀일 때도 여기로 오고. 아, 그래. 저쪽 핀일 때도? 저쪽 핀 일로 오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효주 집이야. 그래서 보겠어요. 여기에서 많이 해놔야 돼요. 저쪽 핀일 땐 그냥 좀 크게 쳐서 조금 넘기거나 이렇게 치는 게 낫겠네. 앞에 저기는 퍼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갈까요? 자, 이번에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효주에게 물어봐 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김효주 프로를 저기 앞쪽에 카트에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할게요. 소간집회님이 단골 자리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자, 김효주 프로님 예능감 너무 많다. 라고 지금 맞아. 제인스 한님, 그리고 김탐방님, 지금 김효주 선수 유머짱, 박미연님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효주에게 물어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주 프로에게 궁금한 점. 저 결혼 안 된대요. 유님이 김효준, 효준님 결혼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결혼 뭐 이야기했더니 그래구나. 네. 팬 많아요, 우리 김효준 선수. 박미연님께서 김효준 선수의 이상형을 궁금해하시네요. 한번 방송에서 진짜? 공개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초 공개?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면 뭐 그 셀럽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승기라든지 또 뭐 최민호라든지 이승기라든지 또 뭐 최민호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어떤 스타일 뭐 나는 이승기 스타일 좋아해 최민호 스타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저는 연예인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상형은 어쨌든 이상형이면은 좀 저도 원하고 저희 부모님도 원하는 그래야 되니까 저는 가족들이 다 잘 지내고 사람이 좀 되게 착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김효주 선수가 참 내가 이렇게 전번에 골싱강림에서 내하고 막 비오는 촬영했거든요. 네. 강호동 씨하고 진동희 씨. 근데 모든 출연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인성이 좋고 골프도 잘 치고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참 인성 좋고 골프 잘 치고 참 이러는 사람들이 드문데 참 우리 김효주 선수 참 인성 좋더니 결국은 부모님도 그렇고 그 배필감을 인성 좋은 사람. 그쵸. 계속 결혼 안 된대요. 지금 효주 프로님을 보낼 수 없다고 지금 다들 많이 댓글 어떻게 해, 나중에 나 선수 생활 좀 오래 하다가요. 결혼 안 하죠 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서정권님께서 진짜 김효주 프로님께서 퍼팅이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나요? 마음도 부드러운 이러는데 퍼팅할 때 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신경을 쓰세요? 저는 퍼트할 때 솔직히 많은 생각하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서 라이 보고 일단 제가 딱 얼만큼만 쳐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솔직히 치거든요. 짧을 때. 자, 이번에 미국 간 김에 우승 하나 하고 와요.
내친김에. 네. 저도 네. 방송을 하나 하고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SY민님께서 우리 효주 프로님 예능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부모님도 굉장히 재밌으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많이 웃겨드리고요. 그냥, 제가 막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제 재롱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 부분이 솔직하게 이제 방송으로 드러나오면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내가 김효주 프로를 이렇게 만나보면요. 남들이 보면 처음에 이렇게 너무 착하고 말없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카메라 대고 이렇게 뭐 골프 치고 하잖아요. 네. 너무 유쾌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정말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아, 나는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바로 김효주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자, 가시죠. 뿌리도 하고 오늘 칭찬 세례. 김효주 프로님 화이팅. 롯데 종신 예약인가요? 자, 와. 이거 보는 게 재밌는데? 너 버디 오너야. 골프 안 칠 거예요? 빨리 와, 골프 안 쳐. MC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김효주 선수는요, 되게 저 예능감이 있어요.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골프 안 치고. 너 거기서 계속 저기 그거 해, 그냥. 아,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 자, 2월도 효주 치세요. 아, 네. 네. 자, 2월이 축 빨리 가서 해. 긴 홀입니다. 369m 파워포. 네. 그럼 먼저 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치지 마시고요. 저 댓글 보고 지금 온다고 마음이 급해서 지금 신난 것 같은데요.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는데 조금 신이 업이 됐어요 지금. 업이 됐어. 업이 되면 어떤 샷이 나오는지 네, 업이 되면 이상한 샷 나오거든요. 어떤 샷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프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어? 좀 소질이 있나요? 한번 나가봐. 아니 뭐 차차 이제 그 사실 잘못 맞았는데 똑바로 왔으니까 지금 보니까 무슨 업이 됐는데도 바로 치네. 김똑바로. 똑바로. 내가 이름 지어줬어. 김똑. 굿샷.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그 멀리서 가서 쳤어? 자리가 안 좋았나? 근데 저기 멀리도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 좋은 줄 알고 저기로 갔는데 안 좋더라고요. 2월 나는 말이죠 대회 때 2월 티샷이 조금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어때요 김효주 선수는 2월? 네 저희 선수들도 조금 2월을 좀 많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박인비 선수도 그렇죠. 2월이요? 네, 2월 저는 네, 2월 저는 그래도 후반 라인 홀들이 조금 더 저는 느낌은 조금 더 편해요. 아 편해요. 네, 전반 홀들이 조금 더 어려운 홀들 좀 더 있고. 그래도 저는 네, 나는 2월 몇 번 얘기해서 두 분인가 쳤는데 네. 2월이 좀 티샷이 찝찝해요. 찝찝한 마음을 갖고 맞아요. 내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선수마다 다 홀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요. 네. 네. 진짜 계속 볼 때마다 놀라. 굿샷. 거리도 많이 나가시고 그치? 거리가 진짜 많이 나가. 아이 뭘 그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 다 똑같은데 가보면 차이 많이 나는데 셋이서 다 우리 똑같은데.
말을 했길래 예능감이 최고라는 거야? 알려줘 좀. 아니 나는 진짜 응. 별말 안 하고 응. 그 이제 버디 했으니까 이제 응. 안 치겠다고 응. 그 MC를 하겠다 했거든. 근데 화면이 왜 안 보여요 이거? 여기가 잘 맞아 끊기는 거 같아. 저쪽 화면 안 끊기던데. 아 여기 나온다. 1시 전에 임기 선수 질문 시간 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하면 되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비옷 싫으시대. 아, 저희도 비옷 싫은데. 어, 비가 좀 많이 온다. 또 가볼까? 우리 우산 써야겠다. 100. 64? 요게 156야드. 한 170 오르막 좀 있죠, 여기. 하이브리드 주세요. 괜찮아. 젖어서 그립이. 미드 채를 던질까 봐. 박인비 프로 티셔츠에 자기 입은 티에 지금 그립을 저렇게 닦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립을 저 비 오는 날은 그립 정말로 저 물 안 적게 해야 되거든요. 아, 나이스 샷. 가자. 아, 나이스. 샷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몇 번이에요? 5번 하이브리드인데. 5번 하이브리드인데. 샷도 이렇게. 이거는 올림픽 때요. 유수연 프로가 마지막 콜에서 그때 뭐라 그랬지? 18번에서. 거기 좀 길잖아요. 컴퓨터 하이브리드 샷. 컴퓨터 하이브리드를 친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쳐요. 근데. 그 홀에서 하필 땡겨가지고 왼쪽 어프로 들어간 거예요. 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연이한테 야 그렇게 민망한 말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미스가 난 거야 내가. 아 애쓰라 미스야. 네. 볼이 약간 무회전으로 날아가는 기분인데? 지금 몇 번이세요? 저 6번 아연이요. 아, 150. 몇 미터였어요, 효주아연? 147미터. 147미터. 오르막하세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그지? 비가 제법 오는데? 코스프레스 잘, 스틱 잘 되네. 그러니까, 이 옆도 정리 많이 있고. 해놓고. 굿샷 아닙니다. 거의 시합인데요. 아니 근데 다들 시합 모드로 가려고 그래. 왜 시합 모드로 가려고 그러지? 와 핀방향. 핀방향. 왜 클 것 같은? 오. 아이, 또 갔다. 아, 갔다 내려올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내리막이라 구분하는 차트는 방수도 크네. 아이고. 갑시다. 여기 이 코스는 그린이 그냥 평탄한 게 하나도 없고 다 2단, 3단이네요. 다 막 이렇게. 떨어뜨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좀 넘어서 떨어지면 넘어가고 앞에 떨어지면 내려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비러프 들어가면 정말로 스피드 안 걸리겠는데, 여기는. 네, 맞아요. 네. 티샷을 정말 잘 쳐야 되겠다, 티샷을. 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외국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캐디분이 못 오셨거든요. 아, 못 왔어요? 네, 근데 캐디분이 여기 간다 그러니까 나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사실. 어려우니까. 너무 네. 힘들고 사실 캐디분들 백매기도 너무 맞아요. 오르막 내리막. 네, 오르막 내리막 많아서. 이번 아세요? 저희 이번 주에 오빠가 백매요. 아 그래? 이번 주에? 브래드가 아, 못 왔어요. 나도 백매해줄까? 네, 그리고 오빠가 해주기로 해가지고. 다 됐네. 네. 이번에... 저는 마음 편한데 힘드니까 가방 메고 다니려고. 아 그래도 뭐 저 사랑하는 부인 백매는데 뭐 아무 관계가 있어. 힘 하나도 안 들지. 이야 저기 꽂으면 어렵겠다 왼쪽. 저
2년 전엔 여기 한번 꽂았었거든요. 어, 네, 여기요? 여기. 네.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예. 여기 꽂았었는데. 자, 기억하시죠, 언니? 자, 여기 꽂으면 말이죠. 폭이 2m, 3m. 굴러가는 경사까지 따지면 4m 폭도 안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 잘못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좀 덜 구르겠다, 그린이. 와, 아. 나이스. 나이스. 공이 여무게 아,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버디 하나 하자. 버디 하나 해, 버디. 아, 오케이. 이 정도 거리감. 언니 화이팅이요. 오케이. 작년엔 저기 하나. 저기 맞아. 아니, 여기다 꽂으니까 진짜 진행 안 됐었어. 더 짧지. 더 짧아, 더 짧아, 더 짧아. 이거 연습이라 쓰는 거예요, 우산. 이거 시합 때는 쓰는 거 안 됩니다. 네. 연습이니까. 네. 뭐, 연습 때는 뭐래도 괜찮아요. 네. 제가 뭐 좀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네. 요 전에 잠깐 요거 말고 네 전에 거 어 요거 전에 네. 거 보니까 위에서 탁 안 때리고 끌고 와서 이렇게 네. 조금 놀았나 손이? 어 손이 놀았어 어, 레깅처럼 약간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 아, 약간 여기가 손, 그립이 약간 떨어졌다가 붙었나 보다 이래 됐어 어, 그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톡 판 거예요 조금 좀 단단하게 너무 약한가 손이 약간 놀았어 우측 손이 됐어. 조금 놀 때가 있어 내가 지금은 좀 나았죠 그렇지 히팅에.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놀았어 아, 이게 좀 낫네 예 이래 돼야 돼 좀 근데 작고. 이래서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 아, 뭐 그래도 뭐 네. 금방 뭐 프로님 한 번만 더 골려보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저도 봐주세요 프로님 아이고 프로 전인지 프로예요 뭐 스트로크 좋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이거 지금 오늘 진짜 처음 딱 쳐보는 거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터치에 내가 딱 터치할 때 그 내 마음에 딱 들어야 되거든 기분에. 네. 그 탁 친다거나 안 그러면 확 소프트한다. 너무 내가 때리는데 소프트하다든가 내하고 소리하고 퍼트가 소리하고 그 다음에 딱 맞았을 때 손에 오는 전달력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리감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게 안 나오면 일단 그거는 지금 합격한 거예요. 그걸 합격하면 네. 이제 되는 거지. 네. 예, 스트로크 좋은데요. 타이밍도 좋고. 그린이 조금 느리니까. 네. 지금 일정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은 그린이 뭐 안 네. 깎아서 일정하지 않으니까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거니까. 제 우산이 저기 있어서. 자, 우리 저 박인비 프로 저렇게 연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선수들은 꼭 이렇게 그린에 대회 때 미스했을 때 조기수 치면 공이 튄다, 뭐 스핀이 걸린다 이런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 테스트를 지망하는 뭐 지망생들이라 뭐 이게 막 프로 되어서 정말 탑 클래스에 가고 싶다는 선수들은 오늘 이 세 선수들이 대회 때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흉내 내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